이제 형이야. 누가 되는 거야? 제발 그만 그만. 저 어르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 아, 옛날 보면은 빨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뭐 빨래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뭐 저는 청소하러 프로의 팀에 들어온 줄 알았거든요. 나 그래도 나 돈을 좀 더 달라고. 아니, 아 내가 당당해. 이제, 왜냐면 내가 그치? 내가 받아 밀었는데. 다 이거 맞아. 제가 처음에 와서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네. 좀 홍국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야 이거 좀 많이 변한 것 같다. 내가 좀 있다 얘기가 지금 청소 안 하는 게 다 연기 언니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 진짜로. 아니 근데 또 내 입으로 하기 그러니까 네가 얘기를 해라. 얘기 다 얘기해. 나도 모르게 얘기해버렸네. 아니 그럼 저기 청소 누가 이렇게 많이 시키고 좀 예전부터 해왔던 것들을 그냥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인 거. 아 그래요? 거. 근데 신입생이 이제 들어와서 바로 이제 시합 뛰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합 신입 때부터 시합을 뛰었는데 시합은 시합대로 하고 청소나 뭐 할 일은 할 일대로 다 해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아. 그래서 이제 구단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아니 못하겠다. 못하겠다 계약할 때 아 뭐냐 이거. 나 운동해야 되는데 지금 무릎 거... 아프다. 무릎 꿇고 계약 걸레질 한다. 그랬더니 이제 딱 해주셨지. 아니 못하겠다. 못하겠다. 본인은 그게 당했는데 네. 내가 했던 라떼는 뭐 있지 않아요? 아니 저는 생각보다 옛날 얘기를 네. 많이 안 하는. 어 그래요? 안 해서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순간. 어 그렇지. 박현주 선수가 눈이 심장한 무슨 참는 듯한 느낌? 아 그래요? 어 뭐 혹시 들은 게 있나요? 뭐 없잖아. 영경 언니는 근데 되게 진짜 그런 거 없어요. 완전 미국 사람 같아. 갑자기? 갑자기 프리예요, 프리예요. 아 걷는 것도 이렇게 네. 걷고, 아, 걷는 것도 이렇게. LA. 야 너 없어? 나 라떼는 말이야 할 때 뭐 없었어? 없었던 것 같아요, 언니. 진짜 멋있네. 에이 아니에요. 어. 성격이 그래서. 어. 뭐. 아니 왜 자꾸 내 얘기밖에 없어? 애들 얘기 없어 왜? 아니 하려고 하는데 에. 너무 재밌어서. 얘기해줘 빨리. 내가 다른 얘기하면 내가 껴들게. 왜 자꾸 내 얘기만 하니까. 지금 뭐 박현수 선수는 얘기한 게 뭐 면전에 대고. 욕하고 기회가 지금 밖에 없어요. 혼만 얘기하라니까 뭐 기회가 지금 밖에 없대요. 기회가 지금 밖에 없대요. 그래 그래 어. 해라. 그 혼란 뭐 얘기 하나 없나요 혹시? 없나 봐.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없는 걸로. 자. 야 더해 더해 괜찮아. 뭐야? 입으로 옮기는 거야? 뭐야? 뛰는데? 아니 이거 쳐봐 많이 응. 이렇게 박수를 쳐서 뒤집어진 개수가 많을수록 이기는 걸로 자. 제발 막 코로 불어 잠시만요 따라줘 아니 얘가 아니 세게 쳐야죠 얘가 근데 하나도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거 하나도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 네. 언니 안 치고 밀었어. 어. 갑니다. 아 나와. 울스젠 차례. 이게 뭔가요, 이게. 야. 이거 택도 없는데. 야. 잘하자. 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조심하자.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다 가 있어. 치즈. 한 자. 자, 일단 1대0. 아야 안 넘어 안 넘어서 왜 오늘 똥손이냐? 그렇지 한자 그냥 나쁘지 않아 괜찮아 아니 아까 잘 됐잖아요 야 왜 그러는 거야 일단 이대 할 수 있어 그치 수진아 미친 부장이 아 나 아니 저 왜 이렇게 아니 저 정리하네 자 어 잠깐만 어 불었어 살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불었어 이건 아니야 어 잠깐만 어 불었어 GS 아 어, 이거 도작 웃어 아 이래요 아 거기랑 했을 거 아니야 난 자, 같은 팀이야 어. 받은 게 없는데 누가 있어 자 연희 준비했어 왜 나 왜 안 조심 전다 오자 그림 한 장 펌프는 졌지만 한 장 난리를 쳤는 한 장 왜 안 되지? 2대1 좋아 오, 좋아 몇 장이야? 4장 오케이 1대1 소윤이 하나 있으니까 진짜 10개 자, 아헤! 예! 자, 팥죽이 넘길 게임. 라떼 팀이 승리했습니다. 야, 오! 축하. 기억. 수고.
이제 형이야. 어르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